지난 2014년 문을 닫은 통영해안 조선소. 15만 제곱미터가 넘는 이곳 조선소는 10년 전만 해도 만 명이 넘는 근로자들이 일을 하며 호황을 누렸는데요. 지금은 조선소 파산으로 보시는 것처럼 유령도시처럼 변해버렸습니다. 이런 폐 조선소를 명소로 되살리겠다며 국토부와 LH 등이 손을 잡았습니다. 선박 부품을 옮기던 대형 골리앗에는 조명등과 엘리베이터 등이 설치되고 텅 빈 도크는 공연장 등 문화복합시설들이 들어섭니다. 특히 조선소 빈 건물은 통영의 12공방을 주제로 한 테마파크로 탈바꿈합니다. 통영 폐조선소를 통영의 역사문화 관광 허브 중심적으로 만들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도시재생의 명품 도시를 만들고자 합니다. 고층 아파트 단지에 둘러싸여 섬처럼 변해버린 김해 장료의 한 마을. 인구가 30년 만에 절반으로 줄어든 이 마을은 공동체 재구축이 도시재생의 핵심입니다. 사회적 기업을 통해 지역 대표 브랜드였던 장료 막걸리 도가를 되살리고 지역 예술 작가들의 공연장과 대청천 주변의 임대형 상가주택 등을 건립할 예정입니다. 4대 협동조합이야. 거기에서 노인 일자리를 만들 거고 거기에 수익이 넣을 거고 그 수익은 다시 이 지역에 다시 재투자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경상남도는 현재 도시재생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14곳 이외 앞으로 3년 동안 20곳을 더 선정하겠다는 계획입니다. KBS 뉴스 이재현입니다.